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무조건 집에서 나와라. 걷는 것부터, 이제 나이가 있다면, 걷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뭔가, 그리고 평생 가슴에 품었던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것을 하나쯤은 다 갖고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한 가지를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냥 하루에 1%씩, 조금씩. 한 발짝을 그냥 뭐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속담에 있는 것처럼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은 어렵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사실은. 내가 이거를 그냥 벼랑간에 단숨에 성공해야지라는 생각을 가질 때는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은 아, 한 걸음씩 나가게 되면 벌써 천리길도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도전을 할 때는 난 전문가를 찾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혼자서 뭐든지 할 때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나요. 저 같은 경우는 도전을 하려면 주위에 선포를 먼저 해요. 그래서 그 뭐라 그럴까? 방패막이라고 그럴까? 도전을 못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만들어 놔요. 아, 나 이거 할 거야. 내 주위에 먼저 이야기를 해놓으면 그들이 시선이 나를 보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더라도 다시 움직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장 큰 도전은 사실 제가 살면서 많은 것들을 도전했더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는 살아가는 방법이라고만 생각했어요. 그것이. 근데 이제, 아, 이게 도전이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아, 이런 게 도전이었구나. 그래서 카약을 시작하면서 가장 큰 도전이었어요. 내가 620번을 빠진다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었고, 온몸에 빠지면서 상처도 나고, 멍도 들고, 그러면서도 오뚜기처럼 또 일어나서 또 균형을 잡으려고 배를 타고, 이런 과정이 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면서 가장 큰 도전이었는데, 이젠 다른 도전은 너무 쉬워요. 어떤 걸 해든지, 과정을 알기 때문에. 행복해요. 왜냐면, 내가 바라만 봤고 도전을 안 했다면 나는 똑같이 구경꾼일 수, 아우, 참 좋다. 저거 정말, 아우, 나도 하고 싶어. 이런 미련을 가질 텐데, 저는 하고 싶다 하면 이런 얘기가 있죠. 생각하면 행동하라. 행동하면서 생각하라. 전 무조건 하고 싶다라는 어떤 직관적인 느낌이 오면 행동으로 먼저 가요. 그리고 행동하면서 생각하면서, 아,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해야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때 성공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도전하니까 벌써 테레비에서 작가들이 나한테 콜이 오고, 촬영 부탁하고, 테레비에 나온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보고, 이런 변화가 있고, 또 취미로 시작했던 그런 운동이 솔솔찮게 용돈으로 들어오더라고요. 네, 한번 촬영하면 생기는 그 용돈도 조금씩 조금씩 커지더라고요. 이제 자주 촬영을 하다 보니까 그런 수입도 생기게 되고 또 남들이 뭐 이걸 알아줘서 좋은 거는 아니지만은 남들의 시선에 이제 박수를 받다 보니까 또 자존감과 행복감이 이렇게 넘치는 것 같아요. 삶의 활력소가 생기고. 친구들은 저보다 아주 대단하다. 그냥 한마디로 대단하다. 난 못해. 근데 너는 너무 훌륭하고 대단하다. 이런 찬사를 보내. 근데 나는 못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글쎄, 그냥 그 친구들은 이렇게 핸드폰에 많이 빠져 있고, 넷플릭스에 빠져 있고, 미디어에 빠져 있는데, 일단은 거기에서 벗어나서 태양을 바라봐야 될것 같아요. 예, 밖에 나서 걷는가, 마라톤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 생각의 전환이, 예, 바뀌어져요. 자연을 많이 볼 때, 예, 생각이 클리어하고, 그 자연 속에서 얻어지는 그런 좋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습득한 다음에는 책을 봐야 될것 같아요. 책은 정말 가까이에서, 스승을 만나지 못하지만은 우리가 도서관이나 서점에 이렇게 갔을 때 책에서 만나는 훌륭한 스승들이 너무 많아요. 전에는 우리가 학교에 가거나 아니면 뭐 학원에 가서 스승을 만나지만 지금 도서관에는 수천 명의 스승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가 원하는 스승을 발견하고 멘토를 발견한다면 정말 아름다운 길,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을 찾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많이 읽을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는 책이 가장 우리의 길잡이가 되더라고요. 제가 책을 썼지만은 책을 쓰는 데는 많은 고통도 있고 힘도 들고 어렵더라고요. 물론 이제 지식인들, 교수님들이 쓰는 책도 있고 아니면 소설가들이 쓰는 책도 있고 전에는 그런 분야의 사람들만 책을 쓴다고 생각했는데 요새는 자기계발서도 너무 훌륭해요. 성공한 사람들, 돈 많이 버는 사람은 나는 이렇게 돈을 벌었다. 나는 이렇게 건강을 찾았다. 이런 책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자기가 원하는 책을 본다면은 분명한 거기서 멘토를 찾을 수 있고 그런 멘토를 따라서 행동할 때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도전이 또 새로운 게 두 개 있어요. 프리다이빙도 이제 자격을 해가지고 연습 중인데 거기 강사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거고 제가 즐기는 걸로 프리다이빙은 시작을 했고 근데 너무 잘해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피겨스케이팅. 제가 스피드 스케이트를 탔는데 아, 김연아 선수를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보고 빙상장 가면 조그만 애들은 피겨를 많이 타요. 이쁜 옷을 입고 피겨를 타는 모습 보고 이제 피겨로 전환을 했어요. 나도 전국대회 시니어부로 나가서 금메달을 따보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연습하는데 나이가 먹으니까 약간 무릎에 조금 이상이 오는 것 같아서 이제 치료를 받으면서 열심히 해서 올해는 좀 연습해서 내년에는 전국대회 시니어부로 한번 나가볼까 합니다. 자기 합리화, 자기 핑계예요. 나이 때문에 못할 수 있는 건 1도 없어요. 정말 하고자 하는 열정과 또 하고자 하는 꿈과 또 소망이 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여러분의 층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젊은 친구부터 시니어까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속에 품은 것들을 한 가지 꺼내서 여러분 도전해 보십시오. 정말 이 도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우리에게 도전은 결국 쉽지는 않아요. 어렵지만은 그 어려운 걸 한 번만 겪어내면은 여러분 삶이 행복해질 수 있고 정말 그 행복을 인해서 또 다른 도전, 또 다른 도전을 하게 될 때 정말 우리가 뭐 운동을 도전했다 해가지고 뭐 운동만이 아니라 그것이 내가 어떤 삶에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돈 버는 것부터 아니면 건강을 지키는 것부터 가족과 행복을 나누는 것부터 어느 분야든지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모든 건 인생의 공식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수학을 풀 때 공식에 대비해서 수학을 풀면 쉽게 답을 찾는 것처럼 인생도 똑같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모두 모두 정말 도전하셔서 행복한 삶 살아가기 바랍니다. 새해에는 더 복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